그 해외 입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속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저도 처음에는 해외 입양을 그렇게 지금처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내로 돌아온 해외 입양인들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들으면서, 저도 또 해외 입양인 친구가 있거든요. 그들 삶을 보면서 가정은 찾았지만 그걸 위해서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린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국내 입양이 되면 그래도 내 나라, 내 문화, 내 언어를 내가 지킬 수 그쵸, 있잖아요. 그쵸. 한국에서 사는 거는 어려움은 없잖아요. 근데 해외 입양인들은 해외로 입양됐을 때그 전혀 다른 인종 속에 섞여서 나는 그 인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또 온전하지 않으면 거기서 또 이렇게 이탈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추방이 된 입양인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에 돌아와도 문제는 뭐냐면 언어가 안 통하니까 자기네가 그쵸. 얼마나 힘들어도 도움을 적절히 요청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모르는 사람은 아, 이제 뭔가 글로벌 리더처럼 영어도 할줄 알고 한국에도 오갈 수 있는 많은 걸 가진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히려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여기에도 속하지 않는 그리고 이 나라조차 나를 버렸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죠. 이 나라가 아이를 보냈잖아요. 너무나 쉽게. 그러니까 굉장히 큰, 네, 그 상실감과 분노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이제 해외 입양을 지속되지 않았다는 걸좀더 구체적으로 그 방안에 생각해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그 입양의 기준을 낮춰서 입양할 수 있는 부모의 풀을 좀 넓힌다고 할까요? 그게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다섯 번 하고 무조건 보내지 말고 이걸 열 번으로 늘려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은. 그 절차가 더 이렇게 덜 까다롭게 변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해도 기다리시는 분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해외로 보내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하고 잘 매칭하면 충분히 이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왜 우리 아이를 그냥 해외로 보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가? 그냥 이 오랜 질문을 다시 그냥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전쟁 어려워서. 네네, 이후에, 전쟁 어려워서. 이후에 정말 아이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아이를 살리려고 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뭐 흑인 혼혈 이런 아이들을 또 제거하려고 일찍 보낸 것들도 있어요. 그다음엔 또 미혼모의 아이를 이 세상에서 또 제거하려고 보냈고. 그러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해외 입양의 대상들은 거의 이 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들을 손쉽게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아동복지를 잘 세우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너무 많이 드니까 제일 빠른 방법은 입양 보내면 아이도 살것 같고 우리는 큰 돈 그쵸. 안 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안에 아동복지 체계를 잘 세워야 되고 아이를 보냄으로써 어떻게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이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인식을 계속 개선하고 부모들을 준비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좀 의지가 필요하죠. 근데 지금 그런 쪽으로 점점 가려고 하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그쵸. 상황, 그리고 저출산 시대에 이 아이들을 보낸다는 그쵸. 자체가 이게 그쵸.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이 이제 입양을 하려는 부모와 입양을 이제 해야 되는 아이의 그 비례는 이제 숫자수로 맞다. 점점 이제 맞춰지고 있죠. 맞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우리가 해외 입양을 보내지 않아도 국내에서도 충분히 이게 다 되는 건데 뭐 제도의 문제가 있든 여러 가지 뭐 문제적으로 이런 이제 해외 입양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제도를 개선해서 국내에서 웬만하면 다 입양을 하는 게 좋다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아이를 위해서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이 책의 이름이 이제 모두의 입양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의 입양에서 모두의 입양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동안은 정말 개인의 입양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양의 전 과정을 잘 가이드해주는 안전망이 없어서 어떤 분은 너무 잘 해내셨고 어떤 분은 일찌감치 포기하셨고 어떤 부분은 너무 힘들게 쓰러지셨거든요. 그냥 개인이 각개전투한 거예요. 근데 개인의 입양이 아니라 모두의 입양이 되려면 입양이라는 문을 통과하는 이 3자 모두가 안전하게 갈수 있어야 되는 그쵸, 거예요. 그쵸. 입양 부모도 막 우쭈쭈 해주면서 입양하세요 이게 아니라 입양 이후의 삶이 어떨 수 있는지 충분히 보고 또 자기의 부족한 걸 준비할 수 있는 그이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전문가도 더 필요하고
입양인은 자신의 삶이 비록 입양되었지만 그 전에 역사도 고스란히 잘 오고 네. 네, 입양 과정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게 부모를 돕는 예, 시스템도 있고 네. 또 생부모와의 나중에 재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마련되고 이러면 입양인들에게도 되게 유익하죠. 그다음에 생부모는 그동안 가장 어찌 보면 이제 천대받았던 클라이언트죠. 아예 그냥 아기만 보내면 사라져야 됐으니까. 그쵸. 이분들은 자기가 이후의 삶에서 힘들어도 어디 찾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자기가 아기를 보내고 나서 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삶이. 네, 네. 아기가 너무 궁금하고. 네. 그럼 솔직히 자기를 상담했던 선생님 찾아가서 상담도 좀 하고 위로도 받고 아이 소식도 좀 들을 수 있다면 훨씬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그렇게 환영해 주는 곳이 없었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혼자 너무 힘들게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3자 모두가 누구도 실패하지도 않고 여기서 배제되지도 않게 그런 좀 안전망을 만들고 네. 평생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어떤 돈으로의 지원이 아니라 네. 어떻게 사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는지를 지원하는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아까 그 이제 3자 4조 모임 하시면은 친부모도 이제 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친부모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떤 이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시선은 네. 뭐 무책임하다 이게 제일 그쵸, 심하잖아요. 그쵸. 네. 물론 아이를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는 뭐 좀 비난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네, 네. 그 또 그 사정과 그 이제 사연을 들으면은 네. 또 이해 못할 것도 그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어떤가요? 실제 들어보시면. 네, 들어보면 우선은 네. 본인들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잖아요, 주로. 원하지 않는 임신, 그렇죠. 뜻하지 않는 예. 임신. 그 상태를 대부분 다 위기 임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신은 됐는데 네. 누구도 곁에 도와주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남자친구부터 배신을 네, 하잖아요. 네. 그리고 가족부터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끊으라고 하고 예, 뭐 학교를 갈 수도 없고 네, 직장에서도 그쵸. 그렇고 그쵸. 그러니까 그냥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같이 책임질 사람은 없고 모두가 그것을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어떻게 키우냐 아이를 그쵸. 보내라. 네. 그러니까 오로지 한 길만 보여줬던 거예요. 예전에는. 아.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로 키우는 법도 알려주고 네. 입양이 또 앞으로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삶이 이럴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네. 잘 가르쳐줬다면 여기도 선택할 수 있고 여기도 선택할 수 있었겠죠. 네. 근데 그동안은 주로 이 사회에서는 네가 어떻게 키워. 네. 아이가 너같이 한 부모 밑에 크느니 좋은 양부모 밑에서 네. 잘 자라는 게 낫지. 이게 이제 우리들의 상식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뭔가 더 좋은 곳으로 아이를 쉽게 옮기면 아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분리되는 순간부터 그것은 되게 아무도 보장할 수 없거든요. 네. 오히려 그 분리의 상처가 이후의 삶에서 치유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계속 그 붕 떠 있는 채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자격이 없더라도 네. 우리가 보기에 좀 모자라더라도 네. 어떻게 하면 이분이 그래도 도움을 받아서 잘 키울 수 있을까로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야지 넌 자격이 없으니까 너는 지금 뭐 무책임하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이렇게 다 해버리면 이 나라는 계속 분리된 예, 그 상실을 안고 가는 사람들이 계속 양산되는 거고 그럼 이 사회가 어떻게 건강해지겠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예, 지금까지 해외 입양 20만이라고 얘기하고 네. 국내 입양 한 10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럼 합쳐서 대략 30만의 생모가 있다는 건 그 네. 30만의 생모가 이후의 삶에서 건강한 엄마가 되지 못했다면 그 엄마 밑에서 자라는 그 아이들도 건강하기가 또 쉽지 않죠. 이건 아주 중요한 사회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키울 수 있게 도와주던가 혹은 분리를 하더라도 이 부모도 앞으로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야 이 사회가 건강해지니까 최대한 예,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지 네. 또 아이와 나중에는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지원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입양인도 입양은 되었지만 자기에 대해서 알 권리 그리고 생부모를 나중에 재회할 수도 있는 권리 네. 그걸 통해서 자기를 완성해 갈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입양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도와줘야 힘들다고 얘기할 때 도움 받아야 내 방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거든요. 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모두 고민해야지. 그동안은 박수만 치고 끝났거든요. 네, 그렇죠. 어우, 입양 부모들 잘하네. 네, 맞아요. 박수 치고 이제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네. 이제 입양 부모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그들 삶이 예, 그렇게 완벽하게 갈 수 없거든요. 누구도. 그렇죠. 저도 너무 힘들었고 네. 모든 인간은 안 가본 길은 정말 헤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입양을 우린 가보지 않았던 길을 막연하게 그냥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 거라서 되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 수 있다. 그때 어떻게 도움을 청하면서 같이 가는지 같이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려면 사실 입양을 안 하신 이웃들, 그냥 사회 구성원들의 시선도 되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훌륭하다 얘기하고 박수 치면 이제 저 멀리 보내는 거예요. 나랑은 상관없다. 근데 그러지 않고 아 힘들지. 그래 힘들 수 있어. 나도 그랬어. 하면서 손 잡아주면 이웃이 되는 거죠. 생모한테도 마찬가지고. 네. 얼마나 아팠겠다. 네. 그래 그때 좀 더 도와줄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이미 그렇게 벌어졌을 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지를 같이 좀 고민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게 결국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죠. 건강하게. 방금 말씀 들으면서 네. 생모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네. 생모의 입장에서 봤는데 뭐 일단 워낙 뜻하지 않은 임신이 됐는데 네. 남자친구는 배신하고 그쵸. 가족들은 그렇게 몰아버리고 네. 하면은 선택지가 낙태를 하거나 맞아요. 아니면 맞아요. 미혼모로서 키우거나 맞아요. 아니면 입양을 보내는 거죠. 네. 세 가지밖에 없는 건데 그쵸. 근데 미혼모가 되면 직장에 서도 그때는 안 써줬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이는 네. 누가 키우고 그렇죠. 길이 없는 거예요. 사회 제도적인 문제가 네, 가장 맞아요. 크네요. 이게. 예. 그래서 지금 좀 변하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양육도 많이 선택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미혼모 시설의 한 50% 정도 혹은 10대 어린 엄마들 중에도 임신한 경우는 주로 50% 정도는 네. 다 입양을 생각하죠. 아. 뭐 모두가 다 키울 수는 없겠지만 그쵸. 그래도 지킬 수 있는 가정은 지켜줘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혼모를 위한 뭐 정책이나 제도 같은 게 취약하기 때문에 네. 미혼모들이 키울 수 없다고 맞아요. 판단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입양 보내는 게 그쵸. 늘어나는 거고 그쵸. 다 얽혀 있는 거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은 너가 키우는 것보다 입양 보내면 훨씬 나 이 소리를 늘 하거든요. 네네. 좋은 양부모 만나서 네네. 좋은 집에서 근데 네. 아이에게 좋은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부잣집. 네. 네, 그런 게 아니라, 네, 자기한테 소중한 사람하고 그쵸. 같이 있을 네. 때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네. 입양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말 혹시 있으세요? 네, 제가 매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입양은 네. 어떤 환상적인 아름다운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현실의 네. 삶이에요. 물론 선한 동기로 그것을 꿈꾸시고 해보자고 결심하셨겠지만, 네. 선한 동기만으로 꼭 선한 결과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선한 동기로 시작을 했는데 네. 어떨 땐 너무 행복하지만 어떨 땐 너무 괴롭고 답이 없고 예, 막막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결혼 생활도 그렇잖아요. 결혼 생활이 뭐 그렇게 환상적인 생활이 어디 있어요. 네, 그쵸. 원래 가족이 된다는 건 그냥 평생 서로 끌어안고 어찌 보면 진흙탕을 같이 뒹굴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내가 내 아이 곁에 끝까지 있을 자신이 있다면 네, 하나의 부모님이 돼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